제주시 봉계동 매립장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걱정 많이 하셨죠? 오늘 제주의 시사영화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용량 213만 세제곱미터의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제주시 19개 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 등을 처리해왔는데요.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은 150톤,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도 300여 톤이 넘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봉계동 주민대책위원회와 2011년, 2016년, 그리고 2018년 총 3번에 걸쳐서 계약 연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센터는 2021년 10월로 사용 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4개의 공구로 나눠져 있는 매립장은 지난 2월 말 기준 100% 만족 상태에 이르면서 시설 이전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현재 색달동에 조성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 처리 시설이 국비 확보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가 2년 늦춰지면서 행정에서 2023년까지 봉계동 매립장 연장 사용을 요구했습니다.